다 껐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여기서 술을 시작할게요. 장청일 술래, 장청일 술래, 장청일 술래. 민구 찾았다, 민구 찾았다, 민구 찾았다. 야! 민구 너 술래, 민구 술래, 민구 술래.
좀 받아줘야 될거 아니야. 내가 바닥 키워 다니면서 다 꼽구만. 어? 야, 근데 끌 때 솔직히 존나 무서웠다. 자, 여러분, 아무튼 아무리 이게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끝내는 방법에 따라서 끝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좀 주작글 해보려고 하였으나 역시 주작이 불가능한 실버가 있죠. 자, 마지막으로 자 민구 찾았다 찍은 건가요? 빡! 자 민구 찾았다 빡! 이렇게 세 번 해야 되나? 민구 찾았다 민구 찾았다 맞아 찾았다? 토마토 존나 무거워 진짜. 자 다른 분들 했을 때 제가 장점을 봤거든요. 장점이 손톱이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. 저는 하나도 알려드릴게요. 입안에 소금물을 물고 먹은 거 있잖아요. 입안이 치유가 돼요. 그러니까 입안에 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왜냐하면 그냥 물고 있으면은 이게 뭐 뱉을 수도 있지만 그 이 컨텐츠 때문에 혹은 이게 또 무서우니까 물고 있으면은 그 효과를 봅니다. 입안이 지금 되게 제가 교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막 안에가 찢어져 있는데 진짜 깨끗한 느낌이 되게 안 아파요. 예. 입안 살균과 예. 꽤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그 뭐 진짜 이 입에 소금을 머금고 있는 게 이렇게 되게 건강에 괜찮구나. 예. 민간요법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아주 식염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식염수도 염수기 때문에 소금물입니다.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. 세 번째 한 강명술 생방송 자 나홀로 숨바꼭질 success 가 아니고 실패인가? 아무튼 귀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, 당연히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죠. 저의 강명술 생방송은 절대 뭐 귀신을 실제로 부르면 저야 떡상하니까 좋고 하지만 귀신이라는 게 사실 없다라는 거를 탐사하는 밝히는 그런 컨텐츠인 점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 다음은 그 귀신밥상인가? 아무튼 밥상을 찾아서 귀신을 부르는 컨텐츠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또 다음 주 또 이거는 12시에 진행을 할게요. 밤 12시에 청일TV의 강명술 생방송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아무튼 청바아 마지막으로 잠시만요. 오늘의 주역 자 토마토 분도 자 핀과 얘 움직였어. 얘 떨어져 있는데 바닥에? 아무튼 자 민바 얘는 민규죠 이름이. 앞으로 이 친구는 항상 여기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. 태우지 않고 아무튼 우리 민구 앞으로 저희 게스트로서 참여할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일단 물 좀 빼...